국내외 주식과 부동산의 장기 수익률을 비교 분석해서 나온 결론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오늘은 주식 수익률 vs 부동산 수익률에 대한 이나무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주식의 총 수익률은 배당을 포함해 연 14%였다. 한편 2008년 말부터 서울 아파트 총 수익률은 임대수익 추정치 2에서 3%를 포함해 연 8에서 9%였다. 1950년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16개국 사례를 봐도 주식은 총 수익률이 13%로 주거용 부동산의 총 수익률 12%를 조금 앞선다. 한국 주식의 총 수익률은 지난 10년간 연 7%, 전 세계 주식은 연 10%였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배당을 포함해 연 16%의 총 수익률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국내 주식의 총 수익률은 연 3%에 불과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국내 주식은 투자 메리트가 없었다는 얘기다. 부동산 투자 수익은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합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 수익은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과 배당금의 합이다. 2020년 여름 대한민국을 달군 뉴스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했다. 2013년 5억 원 초반에 머물던 평균 매매 가격이 7년 만에 두 배로 치솟았다였다. 7년간 5억 2천만 원에서 10억 1천만 원으로 상승했다는 것은 매년 9.9%씩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다. 이는 복리의 마법이다. 두 자리에 가까운 상승이지만 세상이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위험자산인 부동산이나 주식이 연 10% 상승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 아닌가. 공무원, 정치인, 언론인, 시민단체 모두 객관적인 계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고 자기 주장만 펼치니 한심하다. 부동산은 최소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리로 연 수익률을 계산한 후 주식 같은 다른 위험자산의 수익률과 비교해야 한다. 주식과 부동산은 같은 점도 있지만 성격이 매우 다른 자산이다.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식은 부동산보다 총 수익률이 조금 높지만 변동성이 훨씬 크고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2. 부동산은 주식보다 리스크가 적다. 총 수익률에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3. 주식은 총 수익률에서 안정적인 배당의 비중이 적다. 주가 상승이 훨씬 더 중요하다. 4. 21세기 들어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테슬라처럼 배당 없이 고성장을 무기로 한 주가 상승을 통해 주주에게 보답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5. 주거용 부동산 수익률과 주식 수익률의 상관관계는 낮으므로 두 자산을 동시에 보유하면 리스크 축소가 가능하다. 국내외 주식과 부동산의 장기 수익률을 비교 분석해서 나온 결론은 여유 자금이 있을 때마다 좋은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해 장기 보유하는 것이다. 우량한 주식이 아파트보다 높은 수익을 낸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됐다. 하지만 부동산은 대출이나 전세 등 레버리지를 이용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지난 10년간 아파트의 수익률을 이긴 주식은 삼성전자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많이 빠져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의 변동성은 어쩌면 사소한 것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이나무 저자님의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